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1번, 툴을 활용한 이미지 제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급-1JPG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완성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크기는 400에 500픽셀로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2급-1번의 그림 효과의 복제 및 변형. 요구하는 사람 이미지를 복제해서 변형합니다. 크기 조절과 함께 가로로 뒤집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장식 모양과 낮은 음표 모양을 그려서 설정에 맞는 색상 그리고 레이어셋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의 효과는요, 입력된 문자의 레이어 스타일 두 가지를 적용하는 걸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포토샵에서 해당 이미지 열겠습니다. 자, 이미지는요, 제공된 이미지는 내 PC 문서를 클릭해서 GTQ 폴더의 이미지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제공된 이미지의 경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급-1을 여십시오. 자, 간혹 2급-1 해당 원본 이미지의 작업을 진행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시 조건. 400에 500픽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새로 열겠습니다. 컨트롤 N 하시고요. 400에. 단위는요, 픽셀로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400에 500픽셀. 해상도 72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 RGB 컬러 8비트 화이트 설정해서 여셔야지만 감점이 없습니다. 자, 열었고요.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보기,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격자 보기를 해줍니다. 자, 격자의 단위는 프리퍼런스 가이드 콤마 그리드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100픽셀 단위로 격자를 표시하도록 했고요. 서브 디비전스 세분화 부분도 1로 설정했습니다. 색상은 구별되는 컬러로 설정하고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공된 이미지 2급-1을 전체 선택합니다. 컨트롤 A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새로 연 이미지에 컨트롤 V를 이용해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여 배치합니다. 컨트롤 T 조절점을 키보드에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조정을 하셔도 되고, 옵션 바에 W와 H 사이에 있는 종횡비 고정 이 부분에 클릭해놓고 작업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클릭됐을 때, 옵션 바에서 클릭됐을 때, 쉬프트는 조절점을 드래그할 때 누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네. 둘중 하나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완성된 이미지 보시고요. 최대한 이미지와 가깝게 크기와 위치 조절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S를 누르고 저장을 합니다. 자, 이때 이미의 경로에 임시 파일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십시오. 자, 바탕화면이 됐든, 데스크탑이 됐든, 또는 다른 로컬 디스크에 설정을 하든 간에 시험장 환경에 따라서 폴더를 만드는 위치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 데스크탑에 임시 파일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정답 파일의 파일명으로 저장을 합니다.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고요. 여기 요구하는 사람을 복제해서 변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1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요구하는 사람을 드래그해서 포함을 시켜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자, 일부분 명확하게 구별된 부분은 선택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흘러내리는 부분은 선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손 부분, 팔 사이 공간에 대한 설정을 선택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선택된 부분을 추가할 때는 Add to Selection 또는 드래그할 때 Shift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는 키보드의 왼쪽 오른쪽 대괄호를 활용하셔서 점진적인 크기 축소 확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동그라미로 브러쉬 크기를 확인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캡슬락이 들어와 있을 때, 캡슬락이 켜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캡슬락에 불을 끄고 자, 진행하시면 되겠죠? 화면을 확대해서 선택을 추가할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요. 자, 뺄 때는요, Alt키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Alt 누르고 클릭이나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제외할 부분을 선택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Ctrl J를 눌러서 복사한 레이어를 만듭니다. 자, 레이어 패널 보시면 레이어 1에서 복사한 레이어, 레이어 2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Ctrl T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Flip Horizontal로 가로로 뒤집기를 합니다. 다음 종횡위에 맞게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정하시고요. 자, 출력 형태 참조해서 위치,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저장은 수시로 해주십시오. 자, 이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사용해서 제시된 장식과 나눔 자리표를 그리고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Legacy Shape and More 설정이 되어 있지만 없을 때는 교재의 팁 활용해서 추가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윈도우 클릭하고요. Shapes 패널에서 기본적으로는 4개만 존재합니다. 이전 버전, 낮은 버전의 쉐입을 사용하실 때는 쉐입 패널에 팝업 메뉴 누르셔서 Legacy Shape and More 클릭하셔서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로를 찾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Legacy Shape and More, World Legacy Default Shape을 클릭해서 확장을 합니다. 그 제시된 형태를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장식 효과, 장식 모양은 Element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해당되는 장식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쉐이프, 옵션은 쉐이프로 설정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옵션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계속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자, 옵션 바에 선택된 도구의 아이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셋 올 툴스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쉐입 상태일 때 해당되는 모양을 설정하셨으면은요, 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를 누르고 드래그 했고요.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최종적인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위치 크기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요, 그린 후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으로 바꿔주시는 게 더 편리하겠습니다. 영문 입력 모드에서 6C9 입력해줍니다. 반복되는 숫자, 기호는 세 자리로 축약해서 입력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레벨의 모습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레이어 스타일 클릭하시고요. 레벨은 엠보스 클릭한 후에 이너 레벨, 뎁스는 100%, 디렉션 업 위로 지정한 후에 이곳에 4픽셀을 사이즈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를 합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변형을 하면 되겠죠? 위치도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도 해서 회전과 크기 조절을 해서 출력 형태와 유사하게 위치 맞춰주시고요. 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게 색상은 9CF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반복해서 레이어 이펙트,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번에는 낮은음 자리표를 선택합니다. 자, 음악하고 관련된 모양이기 때문에 뮤직에 있겠죠. 네. 뮤직을 확장해서 클래프를 선택합니다.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위치 크기 모양 잘 설정을 해주시고요. 네. 자, 색상은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십시오. 39F 쓰시던 색상 39F입니다. 자, 그리고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의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페시티 75, 앵글은 90, 그리고 디스턴스는 3, 초크는 0, 사이즈는 4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 세부 수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작업 형태, 답안지, 문제지의 출력 형태 보시고 최대한 가깝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9F죠. 네.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요가라는 글자를 입력할 텐데요. 자, 허리젠탈 타이틀로 작업 이미지에 클릭합니다.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타임즈 뉴 로마 볼드입니다. 자, 영문 폰트는 시작되는 철자 몇 개를 입력해서 나오는 폰트 이름 부분에서 클릭해서 바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60포인트고 색상은요, 그래도 오버레이 지정하기 때문에 이미 색상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이어 패널의 하단 FX Add a Layer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자,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흰색 2픽셀로 테두리를 설정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자,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화면에 띄우시고요. 왼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C03. 자, CC0033이면 줄여서 C03만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컬러 스톱도 더블 클릭해서 39C
오케이 하고요. 자, 그라디언트 방향을 보시고요. 자, 리니어 90도로 설정하고 오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하십시오. 자, 격자 보기, 그리드 보기를 가립니다. 컨트롤 다운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인 저장이 됐으면 자, 전송할 답안 형식에 맞게 저장을 해봅니다. 첫 번째 JPG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크기는 400에 500픽셀입니다. 그대로 놓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s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파일 형식을 JPEG, 첫 번째 JPEG으로 설정하시고요. 임시 파일이 저장된 경로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내 PC 문서에 GTQ 폴더에 저장하시는 겁니다. 이미지 안에 저장하시는 거 아닙니다. GTQ 폴더에 JPG 저장 먼저 하십시오. 자, 퀄리티는 8, 하이 퀄리티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장 규칙, PSD, 10분의 1로 줄어든 크기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클릭합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 클릭하시고요. WH, with height 사이에, 자, 체인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종횡비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자, 위쪽에 40만 입력해도 하단 height 50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OK 누르시고요.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임시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경로가 아닌 내 PC의 문서 GTQ 폴더에 PSD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수정 상황이 발생이 됐다. 이럴 때는 어디에서 열어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장소에 저장한 임시 파일 있죠? 이 임시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수정하고 방금 전처럼 JPG 10분의 1로 줄인 PSD를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 내 PC 문서 GTQ에 다시 저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급의 문제 2 사진 편집 기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기와 같이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급의 파일 저장 규칙 400에 500픽셀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소스는 2급 2에서 3, 4번 이미지, 3개의 이미지를 활용하겠습니다. 자, 그림 효과에서 키포인트는 색상 보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물안경 렌즈 부분이 빨간색 계열로 보정이 되어 있고 이펙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자 제작이죠. 네, 필터 적용한 후에 안쪽 테두리 적용하고 그림자 효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에는 문자에 왜곡 효과가 들어가 있고 레이어 스타일이 세 가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네. 제공 이미지는 파일에서 오픈 통해서 내 PC 문서에 GTQ 폴더 이미지 안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의 설정과 동일하게 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자, 2번부터 Shift 눌러서 4번까지 이미지를 열기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00에 500픽셀에 새 이미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파일에선 New. 자, 1번과 2번은 이미지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자, OK 하겠습니다. 컨트롤 R 누르시고 컨트롤 다운표도 누르셔서 눈금자와 격자를 표시합니다. 격자의 세부 설정은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급-2 이미지 컨트롤 A로 전체 선택,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요.
컨트롤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 조절점을 Shift 누르고 들어가거나 옵션 바에 WH 중간에 아이콘 클릭해서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크기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출력된 이미지, 제시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저장은 여러분이 임의 경로에 임시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제시된 정답 파일의 이름과 같이 설정해서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면서 진행하십시오. 자,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한 레이어를 만듭니다. 자, 레이어 1 위에 레이어 1 카피 레이어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한 필터를 적용합니다. 액자 제작에 들어가는 필터는 패치워크입니다. 필터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이브, 저장 한번 하십시오. 자, 필터 메뉴의 필터 갤러리에서 대부분의 필터는 제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텍스처 필터를 확장하시고요. 패치워크를 클릭합니다. 기본 설정을 유지한 채로 대부분 적용이 되지만 차이가 있을 때는 여러분이 화면에서 확인하시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액자 프레임만 이 필터가 적용된 상태로 남기고 중앙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자의 프레임 너비, 높이는요. 자, 여러분 눈금자 보기 했을 때 이 눈금자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를 대고 측정하시고요. 자, 문제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 위에 준비해간 자를 이용해서 100픽셀당 하나씩 격자를 표시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눈금자 보시면서 액자 너비, 높이에 대한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에서부터 선택을 해서 액자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자, 일단 컨트롤 R에서 나타난 눈금자로부터 상단 눈금자로부터 드래그해서 자, 이미지의 세로상의 중앙 자, 500픽셀이니까 250픽셀 위치를 지정하시면 되겠죠? 드래그할 때 Y좌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X 중앙은 어때요? 여기 200픽셀 위치에 그리드, 격자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 격자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렉탱귤러 마키 툴로 직사각형 형태로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리셋 올 툴스 하셔서 툴 옵션을 초기화 해주시고요. 자, 뉴 셀렉션, 새로운 선택, 페더 0입니다.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지 않고 명확하게 선택할 겁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은 노말이 아니고 픽스트 사이즈에 클릭합니다. 자, 고정 사이즈를 지정해 주시고 크기를 고정하면 여러분 그 옆에 위스하고 하이트에서 입력된 크기만큼 클릭을 통해서 빠른 선택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상하 좌우 각각 50픽셀을 뺀 나머지 수치 자, 가로 폭이 400인데 각각 50에서 100을 빼면 300이 되겠죠? 세로는요, 400. 네. 자, 여러분이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보는 방법을 통해서 선택하면 정확하게 액자 프레임을 폭 높이를 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중앙에 십자 포인터를 배치를 합니다. 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입력한
300에 400 픽셀로 직사각형 형태로 선택을 해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굴려야 됩니다. 네. Select에 Modify에 Smooth, 매끄럽게를 클릭합니다. 자, 10 픽셀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 Sample Radius는 입력을 해보시고요. 입력된 수치가 정답하고 차이가 나면 바로 언도 하시고 다시 한번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픽셀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키보드에 딜리트 또는 백스페이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된 영역 안쪽이 삭제돼서 레이어 1 이미지가 보이고 있죠? 네, 이제 안쪽 테두리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딧 메뉴에 스트로 획을 지정하시고요. 자, 테두리 위스 두께는 5픽셀입니다. 자, 그리고 컬러는 흰색이었죠. 흰색은 입력할 필요 없이 왼쪽 상단 모퉁이를 클릭하면 F가 6개 표시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인사이드 모드는 노멀, 오페시티 100% 투명도 유지를 위한 설정 체크 푸시고 OK를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마우스가 자꾸 예민하게 움직여서 이동이 됐네요. 다시 한번 스트로크에 가서 설정해주겠습니다. 네. 자, 컨트롤 D를 눌러 선택을 해제합니다. 자, 레이어에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페시티 75, 앵글은 90. 정답 보시고 이 앵글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각각 5로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제공된 이미지, 다음 이미지를 활용해서 색상 보정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급-3 이미지, 물안경 이미지입니다. 자, 배경에서 물안경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Quick Selection Tool을 선택합니다. 클릭하고 나면 옵션에 Add to Selection으로 옵션 내용은 바뀝니다. 브러쉬 크기는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활용하셔서 브러쉬 크기를 점진적으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선택할 이미지에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 바에서 Select and Mask를 클릭해서 좀 더 정교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Radius 1, Smooth 1 적용하시면 자, 선택의 가장자리가 훨씬 더 매끈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OK를 눌러서 선택 완료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Ctrl T를 눌러서 클립 버티칼로 세로로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회전과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절점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절점 밖에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와 최대한 비슷하게 와 회전을 조정해서 배치하십시오. 자, 저장을 해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에 드롭 섀도우를 적용해줍니다. 75% 90도 자, 앞에 설정 그대로 확인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빨간색 계열로 물안경의 렌즈 부분만 색상 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퀵 셀렉션 툴로 렌즈 부분에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브러쉬 크기는 키보드의 대괄호
좌우 대괄호 이용하셔서 브러쉬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하는 이미지 영역이 선택이 됐으면, 자, 이미지 보정은요, 자,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의 휴 세츄레이션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레이어 패널 하단에 조정 레이어를 사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요. 원본 레이어의 이미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휴 세츄레이션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됐던 깜빡거리는 점선은 사라지고요. 레이어에는요, 이렇게 휴 세츄레이션 1이라고 하는 조정 레이어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스라는 속성 패널이 활성이 됩니다. 자, 컬러라이즈 색상화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휴 값을 조정합니다. 휴 세츄레이션을 각각 조정을 하셔서요, 제시된 출력 형태에 근접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는 340, 세츄레이션 채도, 색의 강약은 85, 자, 명도는요, 마이너스 20을 적용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된 부분이 휴 세츄레이션 1이라고 하는 레이어에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흰 부분에만 현재 색상이 보정되어 보이고 나머지는 원본 그대로고요. 눈 아이콘을 꺼보시면 어때요? 원본 이미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휴 세츄레이션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언제든지 속성, 프로퍼티스를 띄워서 휴 세츄레이션 라이트니스, 색상 채도 명도 값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2급-4 이미지의 물고기 모양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과 비교적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는 이미지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옵션에 모두 렉탱글일 때, 자, 선택하려고 하는 이미지 드래그를 해서 포함을 시켜줍니다. 자, 선택이 됐습니다. 네. 선택을 수정할 부분은 다른 선택 툴의 옵션을 활용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로 와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컨트롤 T로 크기와 가로로 뒤집기 설정해 주시고요. 회전도 같이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할 때 쉬프트 누르면서 모서리 드래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은 엠보스를 클릭하고 사이즈를 9픽셀로 적용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저장 중간중간에 하고 계시죠? 자, 이제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오리엔탈 타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클릭합니다.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합니다. 드래그를 했을 땐 텍스트 상자가 생성이 돼서 글자에 대한 옵션 설정할 때 간혹 글씨가 화면상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폰트는 타임즈 뉴 로만입니다. 자, 영문 폰트 시작되는 철자 몇 개 입력해서, 자, 타임즈 뉴 로만 볼드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글자 크기 42pt를 지정을 해서 화면에 글자를 입력하고요. 두 줄 입력입니다. 잠시만요.
Shift-E에 엔터 눌러서 두 줄 입력 만들어 주시고 자 중앙에 정렬되도록 텍스트 센터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Warp 텍스트를 클릭해서 자, 제시된 모양대로 왜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Wave 이렇게 해주시고요. Band는 60, 허리젠탈 체크된 상태에서 60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어요. 네. 자, 스트로크 2픽셀로 자, 스트로크의 색상은 영문 입력 모드에서 CFF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서 에디터를 띄웁니다. 자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FF3을 오른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한 후에 009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리니어 앵글 90도를 설정합니다. 자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75% opacity 90도 그리고 distance와 size는 55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저장 자, 가이드와 그리드를 가리겠습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컨트롤 다운표 클릭해서 키보드에 눌러서 가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최종 저장하시고요. 자, 정답 규칙에 맞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Save As를 눌러주시고요. 임시 파일이 아니고 내 PC의 문서 GTQ 폴더를 클릭한 후에 자, 파일의 형식은 JPEG 파일 형식을 바꿔주면 파일 이름 뒤에 .jpg가 붙습니다. 저장 누르시고요. 퀄리티는 8 하이 퀄리티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합니다. 이미지 사이즈에 위스와 하이트 사이에 체인 모양 클릭되어 있으면 자, 종횡비가 제한이 됩니다. 유지가 된 상태에서 위에 40만 바꿔주시면 하단 50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파일에서 Save As 경로 보십시오. 임시 파일 경로가 아니라 내 PC의 문서 GTQ 이 폴더 안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PSD 포토샵 포맷으로 10분의 1 줄어든 크기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급 3번 문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보시면 모양 두 가지 그려져 있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불투명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제시되어 있고요. 자, 그림 효과는 배경을 넣고 이미지 하나는 필터와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해서 해당되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는 두 개 제시되어 있는데 하나의 문자는 이렇게 변형, 왜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3번 문제의 이미지 크기는 600에 400픽셀입니다. 자, 2급-5번부터 8번 이미지를 활용해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토샵 작업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파일에서 오픈 클릭해서 자, 내 PC의 문서 GTQ 폴더의 이미지에서 해당되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2급-5에서 2급-8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열기 하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열린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처럼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새 도큐멘트를 열겠습니다. 단위 픽셀로 지정해 놓고요. 600에 400 2급의 3번과 4번에 새로 만들기 문서 크기는 동일합니다. 72픽셀 per inch, RGB 컬러 8비트, 화이트 설정하고 열겠습니다. 자, 컨트롤 R 눌러서 그림처럼
눈금자 보기 하시고요. 컨트롤 다운표 누르셔서 격자 보기 합니다. 격자의 간격은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되도록 환경 설정에서 지정했습니다.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그라운드 컬러를 바꾸고 자, 배경 이미지에 배경색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툴패널 하단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해서 컬러 피커가 뜹니다. 여기에 제시된 컬러. 자, 두 자리씩 반복이 되기 때문에 축약해서 세 자리만 입력하면 빠른 입력 가능하겠습니다. 자, Alt 누르고 Delete 누르셔서 배경색을 불투명하게 채워줍니다. 자, 그리고 2급-5 이미지를 Ctrl A 전체 선택하고 Ctrl C 복사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런 다음 Ctrl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해서 출력 형태에 가깝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횡비 유지, 조절점 모서리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거나 옵션 바에 H 왼쪽에 있는 종횡비 제한 이 아이콘 클릭한 후에 그냥 모서리 드래그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크기 조절하시고요. 옵션 바에 종횡비 제한에 클릭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작업 이미지상에서 드래그 하실 때는요 굳이 쉬프트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 비율이 종횡비가 유지가 안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시된 필터 적용하기 전에 저장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답안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자, 임의의 장소에 여러분이 임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에 제시된 파일명에 맞게 파일 이름을 설정하시고 처음에는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레이어를 모두 유지한 채로 작업 진행해 주면 됩니다. 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필터는 필터의 필터 갤러리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Diffuse Glow, 광선 확산 효과 이 필터를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Distort를 클릭해서 네, Diffuse Glow 클릭해 주겠습니다. 대부분 옵션은 초기 값을 사용을 하지만 차이가 있을 땐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터 적용했습니다. 자,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합성할 겁니다. 레이어 마스크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배경색이 어느 곳에 보이나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 상단이 배경색이 보이고 왼쪽은 어때요? 2급-5 이미지가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레이어 마스크 사용해서 지고자 하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여기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는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패널 하단 세 번째 아이콘 Add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현재 레이어 옆에 하얀색 직사각형 모양의 썸네일이 하나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타이틀바에 보시면 선택된 레이어 옆에 레이어 마스크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흐릿하고 자연스럽게 지울 때는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설정을 하십시오. 자,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스위치 누르시고 바꿔주셔도 되고 또는 프리셋에 가서 베이직 부분에 블랙콤마 화이트 지정하셔도 됩니다. 편한 방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디언트 옵션에서 리니어 그래디언트, 노멀, 오피스티 100 지정하시고 대각선 방향으로 레이어 마스크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을 향해서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 드래그 하는 길이, 방향, 각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검정에서 흰색으로 레이어 마스크에 표시가 되면서 검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많이 지워지고요. 흰색은 남아있고 중간에 회색은 회색의 정도에 따라서 반투명하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제 2급-6 이 이미지에서 선택할 이미지를 Quick Selection Tool을 사용해서 드래그해서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옵션을 리셋 해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Reset All Tools 해서 디폴트 세팅으로 일단 맞춰주시고요. 자, Quick Selection Tool을 사용해서 저희가 작업을 할 텐데요. 이렇게 이미지가 클 때는요, 브러쉬 크기가 이렇게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아주 작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브러쉬 크기는요, 키보드의 대괄호 왼쪽 점증적으로 작아지고요, 오른쪽을 누르면 점증적으로 커집니다. 크기 조정해 가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한 번이라도 클릭이나 드래그를 하게 되면 옵션 바에는 Add to Selection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할 때 선택이 용이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브러쉬 모양이 원형이 아닌 상태로 보일 때는 키보드에 캡슬락이 켜져 있을 때입니다. 캡슬락을 끄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팔살 공간 선택을 한번 해보죠. 브러쉬 줄여서 하고요. 물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은 정확한 선택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다른 도구랑 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agic Wand Lasso를 한번 써볼까요? 아, Magnetic Lasso. 네, 이미 선택된 부분에서 일부를 뺄 겁니다. 그러면 옵션 바에서 Subtract from Selection 선택 영역에서 빼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클릭한 후에 자, 이미지의 경계면을 따라서 마우스 그냥 굴려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버튼 누르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이렇게 드래그 하다가 마우스가 헛나갔어요. 자, 이럴 때는 Backspace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전에 찍혔던 점들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명확하게 선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드래그 하시다가 마우스를 한 번씩 클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따라가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죠. 자, 컨트롤 C 해서 복사합니다. 자, 작업 이미지로 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이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종 행비에 맞게 네. 크기 조절을 하시고요. 자, 격자를 참조해서 출력 형태와 죄에 대한 가깝게 위치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섬세하게 이동하실 때는요,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셔서 상하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위치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가 새로 추가되면 반드시 저장을 먼저 해주십시오. 저장은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펙트는 레벨의 넴보스입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버튼, 레이어 스타일 추가를 하겠습니다. 레벨의 넴보스 클릭해 주시고요. 이너 베벨, 뎁스는 100, 업 위로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이즈를 10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제시되지 않는 숫자는요, 여러분이 적용하시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저장 수시로 합니다. 자, 이제 2급-7번에 자, 축구선수 이미지만 가져오겠습니다. 자, 배경이 여러분 비교적 단조롭죠? 네. 자, 이럴 때는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보다는 무엇을요? 배경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매직 원드를 사용해서 배경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그런데 기본 톨러런스일 때 배경 클릭했더니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도 같이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 다시 클릭해서 푸시고요. 톨러런스를 줄여보겠습니다. 20, 허용치를 20 정도로 줬습니다. 자, 허용치가 크면 클수록 클릭한 지점하고 유사한 색상을 많이 선택을 해줍니다. 자, 클릭해서 이 값은 각각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하단에 축구공 모양도 일부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배경에 포함되게 같이 선택을 해보죠. 다른 도구. 자, 렉탱귤러 마키 툴로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해서 같이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택을 반전합니다. Select 메뉴의 Inverse 단축키 Shift Ctrl I입니다. 자, Ctrl C 해서 복사하고 Ctrl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랍니다. Ctrl T를 누르시고요. 네,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처럼 회전해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면 되겠죠? 네, 드롭 섀도우 그림자 선택하시고요. 네, 그림자 효과 오페스티 75, 앵글은 90도, 그리고 디스턴스는 6, 사이즈는 7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2급-8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네, 자, 퀵 셀렉션으로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일 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브러쉬 크기 왼쪽 대괄호 눌러서 크기를 줄여가면서 네,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화면 확대돼 있을 때 이동하는 것은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때도 여러분 선택 과정에서 이렇게 선택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은요, 자, Alt 누르고 한번 클릭해 봅니다. 네. Alt를 누르면 옵션과에 바에 가지 않고도 여기에서 기존 선택 영역에서 빼는 기능을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미지를 선택했고요. Ctrl C, 그래서 Ctrl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잠시만요. 페이스트가 되긴 했는데 비어있는 화면으로 왔네요. 네. 제대로 연산을 못하니까 네,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네, 이미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뒤집기 합니다. 분리 호리젠탈
하고 크기 조절하고 그 다음에 회전해서 출력 형태와 최대한 같도록 네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는 무슨 효과가 들어가 있죠? 아우토그로우 효과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아우토그로우 외부 광선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75. 스프레드는 10. 사이즈는 15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색상 부분을 보시고요. 자, 흰색감 느낌이 나죠? 자, 그러면 아웃북으로 다시 더블 클릭해서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하고 OK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미지 작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모양 도구를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합니다. 자, 제시된 모양은요. Legacy Shape and More 확장하시고 All Legacy Default Shape 확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심볼을 확장하고요. 자, 여기에서 제시된 사인 4, 기호 4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모양을 먼저 그립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필 컬러는 이미 색상을 지정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위치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X 클릭해서 이너 섀도우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그림자 75, 90, 그리고 8, 5 거리와 크기 조정해 주시고요. 아, 계속해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적용해야 되죠? 네,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글자를 클릭하시면 자, 오른쪽에 옵션이 바뀝니다. 자, 그레디언트 에디터를 띄우시고요.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값을 입력합니다. 영문 입력 모드에서 3C9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컬러 스탑은 더블 클릭해서 39F 이렇게 세 자리로만 입력을 하시고요. 자, 리니어 90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페스티를 레이어 패널 상단에서 60%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백합 모양의 모양 도구를 모양을 찾아야죠. 네. 자, 여기 백합 모양은 장식 안에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클릭해서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물론 쉐이프 상태로 그리셔야지 이렇게 레이어가 추가되는 겁니다. 네, 색상은요 나중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기존에 그려놨던 모양의 색상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903 입력해서 색상 바꿔줬고요. 자, 스트로크 컬러 지정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 획 하고 사이즈는 2픽셀 그리고 CCC
테두리 색은 밝은 회색입니다. CCC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크기 위치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레이어끼리 줄 맞춰주는 거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하면서 진행하고 계시죠? 네. 자, 이제 글자를 입력하고 변형 및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십. 호리젠탈 타이틀로 클릭합니다. 작업 이미지 클릭하시고요. 자, 옵션 바에서 글자의 속성 지정해 줍니다. 자, 영문 입력 모드에서 시작되는 철자 몇 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에리얼 볼드입니다.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크기 19. 색상은요. CCC 해서 밝은 회색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챔피언십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글자 왜곡하러 워프 텍스트 대화 상자를 띄우시고요. 자, 어떤 형태입니까? 아크 로어죠? 네, 아크 로어로 왜곡을 합니다. 밴드는 50%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트로크 컬러 스타일에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사이즈 2, 컬러를 클릭해서 903 지정하시면 되고요. 자, 드롭 섀도우 클릭해서 오페시티 75, 앵글 90도,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각각 55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시 조건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크 로어. 타이틀로 클릭해서 잘못 입력된 이 문자 레이어는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래쪽에 프로초크 플레이오프 글자 입력하시면 되겠죠? 네, 마우스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폰트는요, 한글 폰트 궁서입니다. 궁서체 선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53포인트 스트롱 강하게 해주시고요. 자, 글자를 입력해 줍니다. 글씨 색상은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될 겁니다. 임의 색상으로 지정하시고요. 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눌러서 스트로크 획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획 두께 사이즈는 2로 지정하시고요. 색상은 FFC.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자, 왼쪽 컬러 스톱은 CCC, 오른쪽 컬러 스톱은 C, 0, 3을 입력해 주시고요. 네. 자, 90도. 리니어 90도 앵글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위치.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무브 툴에서 오토 셀렉트 옵션에 체크하시고요. 자, 챔피언십, 백합 모양, 그 다음에 아래 기호 한꺼번에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무브 툴 옵션에 보시면 정렬이 있습니다. 네, 얼라인 허리젠탈 센터스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 지정 가능합니다. 네.
최종 저자. 자, 격자 가리기 하시고요. 최종적인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답안을 저장해야 되겠죠? 먼저 JPEG으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서 Save As. 자, 지금 임시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가 아니고 내 PC 문서에 GTQ 폴더를 찾아서 여기에 저장하시는 겁니다. 자, 600에 400 JPEG을 먼저 저장을 하십시오. 네. 파일 형식 바꿔주면 파일 이름 뒤에 .jpg 붙습니다. 자, 이미지 퀄리티는 8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든 이미지 저장하겠습니다.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에 와서 자, 종용비 제한 체크되어 있을 때 위에 60만 입력해도 아래 40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오케이 하시고요. 파일에서 Save As 내 PC 문서에 GTQ 폴더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파일 저장 규칙에 맞게 각각 두 개로 저장이 완료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제작할 이미지입니다. 자, 2급의 4번 문제인데요. 이벤트 페이지 제작입니다. 원본 이미지는요, 2급-9번에서 13번 이미지를 활용해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파일 저장 규칙은 600에 400 픽셀로 작업이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림 효과 보시면은요, 두 개의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 한 이미지는 오페시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 과정을 거쳐서 변형하여 배치하고 레이어 스타일과 오페시티, 불투명도 적용이 있네요. 자, 그리고 문자는 세 단락이 나오는데요. 자, 문자의 변형은 두 곳에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양 설정, 커스텀 쉐이프 툴을 활용한 모양 도구 보시면은요. 자, 눈송이 모양과 퍼즐 형태 두 개가 복사된 상태로 색깔, 그 다음에 크기, 회전이 다르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큰 퍼즐 형태 안에는 어때요? 이미지에 필터가 적용된 상태로 불투명도가 적용되어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이미지 지정된 경로에서 열기 하시고요. 자, 컨트롤 N 해서 자, 3번과 4번은 새로 만드는 도큐멘트 크기 똑같다고 했습니다. 600에 472 픽셀 per inch RGB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하겠습니다. 자, 눈금자와 격자 표시하시고요. 자, 2급-9 이미지 컨트롤 A, 컨트롤 C로 전체 선택하고요. 컨트롤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한 후에 컨트롤 T를 사용해서 크기와 위치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횡위에 맞게 크기 지정하는 거는요. 여러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셔도 되고 옵션 바에 종횡비 제한 아이콘에 각 클릭해서 W나 H 수치에서 여러분이 적용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네. 조정하고요. 네.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경로는 처음에는 이메일 경로에 여러분이 임시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명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수업번호, 그리고 이름, 그리고 문제번호 이런 순서대로 PSD로 저장을 합니다. 자, 이제 선택된 레이어 1에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 필터 갤러리에서 대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 accented edge, 강조된 가장자리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브러쉬 스트로크에서 첫 번째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필터 적용 후에는 반드시 세이브를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이미지를 선택해서 변형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급-10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툴 패널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선택 도구들을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는 방법을 측정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퀵 셀렉션 사용해서 브러쉬 사이즈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눌러가면서 네. 크기 조정해서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자, 선택해서 해제할 부분에 대해서는 Alt키를 누르거나 옵션바에서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 영역에서 빠질 부분까지 지정을 해줬고요. Ctrl-C 복사합니다. 자, Ctrl-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뒤집어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Shift를 누른 채 종횡비를 유지해서 자, 크기 조절하고 배치 맞춰주신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도 조정하고요. 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설정하겠습니다. 오페스티 75, 앵글 90도. 자,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55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급-11번 어두운 배경이 비교적 단조로 보이죠? 네, 그래서 매직원드 툴을 사용해서 배경을 선택해서 선택을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직원드에서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라는 걸 하셔야 되겠고요. 자, 톨러런스는 수치를 좀 많이 주겠습니다. 60 정도 설정한 후에 자, 배경 부분을 여러 번 클릭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반전합니다. 자, Ctrl-C 복사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V 붙여넣기 한 후에 Ctrl-T를 사용해서 자, Shift를 누른 채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드롭 섀도우 자, 앞서 설정한 드롭 섀도우 설정값 그대로 OK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미지 계속해서 미리 배치해 놓을까요? 자, 2급-13번 자, 배경 부분을 매직원드 사용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I 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빠질 부분들은 다른 도구에 옵션 사용하셔서 수정해 주는 방법 있습니다. 자, 선택을 반전합니다. 인버스 빠지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컨트롤 T를 누르고 종횡비에 맞게 드래그를 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볼게요. 네, 베벨 앤 엠보스 적용하겠습니다. X 누르셔서 베벨 앤 엠보스 기본 설정 이너 베벨 100% 업 일때 사이즈를 5픽셀로 적용하시고요. 이미지에 70%의 오페스티를 적용해서 불투명도가 적용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퍼즐 형태를 그려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겠습니다. 퍼즐 모양은요,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에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퍼즐 4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퍼즐 4 선택하시고요. 자, 쉬프트 누른 채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색상은요, 검정색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 최종 이미지 보시고요. 네. 배치, 크기, 각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셔서 스트로크 색을 먼저 지정할게요. 네. 이 픽셀 테두리 색은 흰색. 자, 흰색은 입력할 필요 없이 왼쪽 상단 클릭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너 섀도우 자, 안쪽 내부 그림자 설정합니다. 자,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세부 내용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를 2급-12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고요. 복사해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크기를 조정합니다. 자, 이 크기 조정은요, 나중에 필터 적용한 후에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고 다시 한번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좌우가 바뀌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허리젠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반드시 중요한 거는요, 네. 퍼즐 형태 바로 위쪽에 해당 이미지가 배치가 되어야지 클리핑 마스크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미지에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텍스처라이저. 텍스처에 있는 건 다 아시겠죠, 이제. 자, 아주 출제되는 필터입니다. 자, OK를 눌러서 텍스처화 효과를, 필터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자, 퍼즐 4와 레이어, 이미지 레이어 사이에 경계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Alt를 누른 채 클릭합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 적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페스티는 80%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네. 퍼즐 형태 안에서 이미지의 크기, 위치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모양 도구를 사용해서
모양 편집을 해보도록 합니다. 커스텀 쉐입 뿌릴 때 퍼즐 3입니다. 자, 세 번째 퍼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퍼즐 선택해서 왼쪽 하단에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퍼즐 색상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적용하시는 게 더 빠른 적용이 가능하고 연이어서 쉐이프를 그릴 때도 유리한 조건입니다. 네. 자. 이 색상이 이름 바뀌었네요. 네. 컨트롤 T 하고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네.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 설정하겠습니다. 자, 세부 옵션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J를 누르고 복사한 레이어를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동하여 배치하시고요. 네. 회전하고 크기 조절하고 변형을 해주시고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CCF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눈송이 모양을 그릴 텐데요. 네이처를 클릭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 1입니다. 클릭해서 자 옵션바에 쉐입일 때 틸 컬러를 바로 바꾸는 것보다는 먼저 쉬프트 눌러서 드래그해서 그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크기와 회전 먼저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흰색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이펙트는 아우터그로우입니다. 75 그리고 그래서 5픽셀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스트는 80%로 적용을 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리젠탈 타이틀로 작업 이미지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선정된 문자의 속성 에리얼 볼드입니다. 네, 55% 저장해 주시고요. 이제 맞춰주고 자, 이펙트 적용 바로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스트로크 팩을 지정해 줍니다. 이 픽셀이고 흰색입니다. 자, 그리고 그라덴트 오버레이 클릭해서 그라덴트 에디터에서 색상 정지점에 제시된 컬러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9 자, 중간에 컬러 스탑이 필요할 때는
빈 곳을 클릭해서, 가운데 빈 곳을 클릭해서 추가를 하시고, 그 후에 자, 더블 클릭해서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요, 더블 클릭해서 F9. 네. 이렇게 하고요. 자, 색깔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리니어 앵글은 0도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글자의 속성도요, 마우스 클릭해서 위에 설정 맞추시고, 맞춰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심한 관계상. 이 아래 글자에 대한 설정은요, 여러분 교재 내용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자 입력하고 horizontal 타이틀로 마우스 클릭해서 화면에 클릭한 후에 위에 옵션에서 글자의 속성 각각 지정대로 해주시고요. warp text 클릭해서 해당되는 모양으로 스타일을 지정한 후에 밴드의 수치를 조정해서 최대한 완성 형태에 가깝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플래그 50이고요. 두, 업투 50% 오픈은요, 라이즈 상승을 지정해 준 겁니다. 네. 자, 나머지 이펙트 적용하는 건 다른 방법과 같습니다. 자, 격자 가리기 하시고요. 컨트롤 S로 최종적인 저장하십시오. 그런 다음 Ctrl Shift S 또는 파일에서 Save As 하시고요. 자, 경로 레피시 문서에 GTQ에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600에 400 크기의 JPEG 저장합니다. 자, 퀄리티는 8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든 PSD 저장입니다. 이미지 사이즈에서 위스와 하이트 사이에 자, 종횡비 제한 클릭되어 있을 때 위쪽 60만 입력해서 OK 누르시고요. Ctrl Shift S 누르셔서 답안 경로에 저장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내용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